야 근데 지금 아채 슬채 사면은 뭐 준다는데? 뭐야 그게? 이거를 사면 뭐 준다는데? 뭐야 이게? 어? 4월 본인 구매 보너스 이벤트! 형님들 지금 상점에서 아채 슬채 패키지 곱하기 5를 사면요 4월 버닝 머시기 버닝 황금 상자를 20개를 줘요. 근데 이거를 그럼 또 사면 또 주나? 뭐죠? 한 번 더 사볼까? 구입 많으니까 오 또 주네. 자 이거는 그냥 패키지는 사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아 그냥도 주네요. 그럼 40개에다가 몇 개 주는지 보자. 4개를 더 주네. 오늘이 지금 목요일이라서 지금 패치가 뭐 나온 것 같은데 4월 16일 업데이트 상점 인기 아이템 30% 할인. 일단 할인 적용 아이템이 이렇게 있고요 맞죠? 구매 보너스를 하면은 이제 버니 황금 상자를 준대요. 아 이 10개를 사면은 그럼 100개를 주는 거네. 이거는 레드마 아 근데 이건 코인으로 안 팔구나. 그래서 노이득이네. 아 그래도 40개 주는 게 제일 나은 거 같네. 이건 12개인데 라이더맨 변경권은 한 개짜리 사면 12개인데 라이더맨 변경권 이득 아닌가? 아 아니네. 아채 슬채가 개이득이네. 아채 슬채가 제일 버닝 황금 상자 개이득이네요. 근데 일단 중요한 게 뭐다? 버닝 상자에서 뭐가 뜨는지 봐야 돼요 여러분들. 버닝 황금 상자에서 그죠? 신규 아이템 버닝 황금 상자 뭐가 뜨죠 여기서? 일단 뭐 뜨는지 한번 제가 슈퍼 계정 선택하는 계정에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죠.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자 아무튼간에 뭐 아채 슬채나 라이더맨 변경권 위주로 사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일단 아채 슬채를 사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이걸 사면 이제 받았고 아이템을 지금 64개 모았거든요. 바로 한번 까보겠습니다 뭐가 뜨는지. 이거 제가 코인이 지금 여러분들 엄청 넘쳐나거든요. 지금 13만 코인 있어요. 13만 코인 있어가지고 뭐 이거 진짜 거의 겁나게 많이 살 수 있습니다. 자 아이템이 뭐가 뜨는지 일단 확인해야겠죠 여러분들. 가봅시다. 블랙 코트네스? 뭐야 이거 스펙트엑스 뭐야? 달콤 케이스 야! 야 개꿀인데 이거? 아 기관지도 뜨네. 야 뭐고 이거 회잔데요 형님들? 이 정도면 TRG21X 참 무제한도 많이 뜨네요. 히드라X 일단 뭐 김대강 계정이 슈퍼 계정이라서 치장템은 지금 잘 안 뜰 거예요 여러분들. 거의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많이 사가지고 한번 까봅시다 여러분들. TRG도 없으신 분들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스펙도 또 떴습니다. 레전드 파츠용 뭐 개꿀이네. 초코스틱 고급화 11짜리 떴고요. 이건 저 희한한 거 저건 떴고 야 또 좀 시장템 뜬 거 없나? 가피CX도 뜨고 오 좋아 좋아. 자 오르에트 번호판 31 아, 번호판 무제한 안 뜨네. 뜨나? 무제한도 번호판도 마녀 번호판 11. 야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 진짜 13만 코인을 올인하기엔 좀 그렇고 한 5만 코인 정도는 올인할만 하겠다. 그래도 맞지 얘들아? 5만 코인 정도는 올인할만 하다. 왜냐면 스코넥스 이런 것도 뜨고 차가 일단 무제한이 잘 뜨네요. 일단 제 계정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김태강 계정은 슈퍼 계정이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구독자분들 유튜브 팬분들 아프리카 팬분들 다들 아시죠? 김태강 계정이 와 골프플랜트 상자 3개 얼마에 보내요. 자 골프 상자도 뜨고 김태강 계정이 슈퍼 계정인 이유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캐릭터 오라 페인트 스키드 고글은 전부 다 90% 이상 하 지렸다. 자, 다시 까볼게요. 근데 치장템이 거의 안 뜬다. 와 번호판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번호판도 도감 체크하는 게 없거든요. 자 일단 레전드 파츠 X도 떴고요. 지금 까면서 스펙터 두 대 레전드 파츠 한 대가 떴다는 것은 개이득이지 이 정도면 형들. 64개 까고 있는데 지금 맞지 형들? 레전드 파츠 두 개? 아 레전드 파츠 X 한 개 스펙터 두 대 레전드 파츠를 세 개 얻을 수 있거든. 개꿀이네. 흑기사 이런 것도 뜨면 또 얻을 수 있으니까
아, 흑기사도 떴었어? 아, 그래? 개꿀이네, 진짜. 그러면 형들 이거 한 100개만 한 번만 더 해보죠. 100개만. 어, 개꿀이다. 근데 치장 때문에 안 뜨네. 번호판밖에 안 뜨네, 일단. 왜냐면 제가 치장 때문에 싹 다 거의 올클이라서 뜨는 게 없네요, 진짜. 한 개라도 좀 뭔가 떴으면 좋겠네요, 근데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바램. 진짜 올클이라서 안 뜨는 건가요? 자, 일단 64개 깠는데, 여러분들. 찐막으로 일단 100개만 한 번 더 까보겠습니다. 총 720코인으로 120개 샀습니다. 버닝 황금 상자 120개 바로 써볼게요. 아, 근데 치장템이 좀 떴으면 좋겠다. 야, 이거 심폐소생술도 할 수 있겠는데? 야, 심폐소생술 싹 가능인데 이거 인정? 이걸로 심폐소생술 하면 되겠네, 그죠? 자, 일단 치장템은 번호판 빼고는 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번호판은 또 무제한 안 주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일단. 근데 번호판 무제는 뭐 시상이나 마술 지팡이 할 때 뭐 번호판 무제한 있는 번호판 기간제가 뭐 뜨는 게 없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사실. 폭섹스. 자, 일단 120개 까고 있는데 일단 차만 뜨고 있어요. 차 무제한이랑 기간제로 뜨네요. 초코스틱 번호판 30. 아, 무제한이 치장템이 뜨는 게 없네. 나는 올클이네, 시부레. 아, 한 개 정도는 뜰 거라 생각했는데. 한 개 정도는 뜰 거라 생각했는데. 흑기사 기간제, 방금. 오! 엘프 핸드봉! 떴습니다, 형님들! 와, 뭐야, 핸드봉 전 무제 없었는데 떴어. 오케이. 와, 핸드봉 무제 떴어. 샤샤샷. 와, 이 이득이다. 투자할 만하다. 자, 일단 핸드봉 하나 무제 떴어요. 잠깐, 핸드봉이 보감이 있죠, 여러분들? 없나? 핸드봉도? 아, 근데 핸드봉도 도감이 없네. 아, 그래도 일단 핸드봉 같은 경우에는 마술 지팡이랑 그 시간의 상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핸드봉도 무제한 많아야 돼. 인정? 어, 인정. 그래도 이 정도 무제한 차 잘 뜨고 하면 이거 버니 황금 상자 개꿀입니다. 인정합니다, 이 정도면. 그냥 핸드봉 무제도 떴고 차도 뭐 무제한 뭐 여러 가지 많이 뜨기 때문에. 김택한 계정이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참고하셔야 돼요. 아니, 택한님 왜 저는 안 뜨죠? 무제한이 잘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슈퍼 계정이다 보니까 무제한 아이템들이 많이 떠요. 워낙 카트라이더 고인물 계정이고 아이템들이 워낙 많이 무제한 아이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적 단원 핸드봉 무제 뽑았습니다. 두 개째입니다. 와, 대략 지금 거의 약 200개 까고 있거든요. 20개만 더 까면 딱 약 진짜 딱 200개다. 얘들아, 딱 깔끔하게 200개 채우자. 어, 200개 딱 채워서 유아각으로. 오, 잠깐만. 코인으로 살 뻔.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코인으로 사면 실수합니다. 아, 그 캐시로 사면 실수합니다. 캐시로 사시면 안 되고 코인으로. 왜냐면 코인 우리 다들 많잖아. 물론 코인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코인 많으신 분들 이렇게 쓰십시오. 예, 왜냐면 지금 코인 쓸 데가 없어요, 진짜로. 요즘에는 뭐 마술 지팡이나 시간의 상점도 코인으로 안 나와요, 요즘에 갑자기. 이상합니다. 예, 우리 넥슨 형님들. 우리 넥슨 카트라이더 운영자 형님들. 그, 왜 갑자기 시간의 상점이랑 마술 지팡이랑 코인으로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예, 빨리 다시 코인으로 좀 풀어주세요, 운영자님. 코인 쓸 데가 없어요, 지금. 코인 12만 9천 코인 있는데, 쓸 데가 없단 말이야. 인정? 어, 인정. 자, 50개 라스트 까보고. 일단 핸드봉 무제 두 개 얻었으니까 나는 괜찮다 생각해. 왜냐면 저는 무제한 아이템 많이 획득해야 되거든요. 형은 넥슨에서 지원 안 해주냐고 하는데, 어, 넥슨에서 지원 안 해줍니다. 제가 넥슨에 지원하죠. 내가 넥슨에 창문 하나는 그 문짝 하나는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얘들아? 넥슨에 쓴 게 중카, 한카 다 해서 뭐 한 외제차 한 대 값은 썼을게요. 그래도 카트라이더에 오래 했으니까. 카트라이더 15년째, 16년째 하고 있는 이제. 일단은 올클 할 때까지, 뭐 핸드봉 이런 거 뜰 때까지 전부 다 무제한템 뜨는 것들은 다 뽑아야 돼, 여기서. 진짜로 절 믿고 따라오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좀 전에 버닝 황금 상자를 약 200개를 깠습니다. 200개를 깠는데 이런 템들이 뜨고요. 제 계정에는 뭐 거의 차랑 번호판 기간제 그리고 핸드봉만 딱 3개 떴네요.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써야 될 게 없어서 코인 묵혀두신 분들께서는 얼른 상점에서 아체실체 패키지 곱하기 5나 아니면 라이더맨 변경권을 사서, 예, 많이 한번 까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유바